아니에요. 저한테 같이 날입니다. 오늘은 동화책을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인디언 열코마 인디언과 주장님. 숫자에 되어 있어 있는 것 같아요. 숫자가 있죠? 네. 아빠, 우리는 발상쟁이 열고마 인디언 하나, 둘, 셋, 넷, 다섯 명,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덜렁덜렁 쿨쿨쿨. 뭐든지 열이 좋아하는 추장님이 낙점이자요. 열코마 인디언이 한꺼번에 소리를 높여 히야오. 이거 웃는 거예요? 울고 있는 거예요? 열코마니 인디언은 낄낄깔깔 키득키득. 말씀쟁이 열코마 인디언 때문에 추장님의 엉덩이가 후끈후끈,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요. 너희들 말에서 말썽 부리지 말고 수박밭에서 가서 놀아라. 그리고 돌아올 때 수박이 열통 따오라. 열코마 인디언은 수박밖에 모였어요. 우리 술래잡기 할래? 좋아. 가위가위보. 가위가위보. 한 명이 술래, 나머지 아홉 명은 꾹꾹 숨어요. 꾹꾹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네, 열코마 인디언은 목이 말랐어요. 수박 먹고 하자. 우리 둘이 수박이 따올게. 그래, 좋아. 나머지 여덟 명은 나무 그늘에서 군침을 볼까? 와삭와삭, 냠냠냠. 수박님 참 맛있어요. 고기 잡으러 강에 갈래? 좋아. 세 명이 강으로 달려갔어요. 나머지 나무 그늘에서 낮잠이 자요. 콜록콜록 쓱쓱 낮잠이 자요. 쿵쿵 쓱쓱 낮잠이 자요. 텀번덕한 소리에 더위가 도망가요. 새콤한 인디언은 가재가 붕어를 잡느라 시간이 가는 줄도 몰랐어요. 가재 네 마리, 붕어 여섯 마리 모두 열 마리나 잡았다. 큰일 났다. 벌써 깜깜해지기 시작한걸? 강가에 꼬마네 인디언들은 허둥지둥. 갑자기 자전 꼬마들이 인디언들은 허둥지둥. 모두 수박밭을 다 늘었어요. 수박을 한 통씩 따자 낑낑. 영차 영차. 인디언은 마을로 돌아왔어요. 수박이 몇 통이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동굴 수박이 통이 기축 수박 다섯 통이에요. 뭐라고? 수박이 다섯 통씩 나가라고? 뭐든지 열이 좋아하는 총장님도 화를 냈어요. 동굴동굴 기축기축. 내가 수박이 열통 따오라고 했는데 다섯 통씩 채웠단 말이야? 추장님은 화가 나서 씩씩거렸어요. 추장님 동굴 수박은 다섯 개, 기축 수박은 다섯 통, 합하면 수박은 모두 열 통이잖아요.
열구가 인지하는 킬킬칼칼칼을 킬킬칼칼 열구가 인지하는 킬킬칼칼칼을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정말 열기 많네. 쫓았는데 쑥스러워서 어쩔지 몰랐어요. 그 후로 열구 안에 인디언은 날마다 밭에 가요. 끝. 오늘은 열구마와 열구마 인디언과 추장님이 아는 이야기를 읽었는데 어땠어요? 재밌었나요? 그럼 다음에 또 봐요. 빠이빠이.